박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ETN 그리고 ETF 공부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알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ELS, ELF, DLS, DLF 그 중에 어떤 상품은 수익률이 1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액 자산가들이 몰린다 막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수익률이 높으면 또 눈이 이제 번쩍?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상품인 거예요? 사실 ELS가 기본 구조이고 나머지 상품들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제 ELS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ELS의 그 약자 혹시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걸 알면 제가 아무한테 여쭤보죠, 박사님. 갑자기 화가 나네요, 지금. 아니, 나영 씨 그 저기 영어 잘하시니까. 아, 제 경제 용어는 젬병입니다. ELS는 뭐의 약자냐면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줄임말이거든요. 주가 연계 증권. 오, 맞아요. 아, 역시. 이 상품은 그 주가 지수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라는 거고,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리고 조기 상환되는 평가일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6개월 내진 3개월인데 그 시점에서 주가가 특정 수준 이상에 있으면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조기 상환되는 형태이고, 만약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다음번 또 평가일로 연장이 돼요. 그래서 만기까지 가져가서 만기 시점에서 과연 조건 수준을 충족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본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High risk, high return.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초자산의 종류들을 보니까 유로스탁 50 지수, 또 홍콩 항셍 지수, S&P 500 지수,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이 주로 많이 기초자산 사용되고, 두 개 내진 세 개의 기초자산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미달하면은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품이기도 해요.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이상. 그렇죠. DLS는 또 뭔가요? D가 붙었네요, 이번에. 네, E가 아니라. D. 그러니까 ELS 구조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제 DLS는 주가 지수 말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자율이라던가 원유라던가 또 환율이라던가 이러한 ELS에서 파생된 다른 기초자산들의 가격 움직임에 연동돼서 똑같은 구조로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제 DLS라고 하고요. ELS랑 DLS는 주로 증권사에서 이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사에 뭐 공모주 청약하듯이 이렇게 청약해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은행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펀드 형태로 그 상품을 씌웠다고 해가지고 뭐 ELF. DLF. 아, 그럼 F가 뒤에 펀드란 펀드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ELS 구조는 제일 일반적인 게 스텝 다운형 ELS. 스텝 다운? 있어요. 왜 이름이 스텝 다운이죠? 계단식으로 좀 내려오죠. 계단, 스텝 다운. 이게 이제 조기 상환 평가일에 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 요 가격보다 위쪽에 있으면 원금과 함께 약속했던 이자가 조기 상환되는 형태이고. 그쵸. 요 조기 상환 기준가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조기 상환이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까지 가져가서 조기 상환 조건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제는 손실이 확정이 되고 위쪽에 있으면 이제 이익이 나는 구조예요. 조기 상환의 조건 이렇게 왜 내려가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조금 유인을 주는 거죠. 이 조기 상환 조건이 처음부터 계속 높은 수준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아래쪽에 조금 룸을 좀 열어두는 거죠. 6개월, 12개월 요때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만기 시점에 가가지고 이 기초자산 가격이 이 이상만 올라와 있으면 그동안에 내가 못 받았던 수익률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요 지금 기준가 되는 거는 기초자산이 하나인 경우에는 하나지만 만약에 뭐 세 개, 두 개 이런 경우에는 그 두 개나 세 개 중에 하나만 요 조건에 미달돼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각자 여기 조건에 다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면? 제일 낮은 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아까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렇게 뭔가 빨간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죠? 낙인. 낙인 찍힌 거? 뭐가 낙인 찍힌 거? 그러네, 그런 의미 있겠네. 영어로는 그 knock 할 때 낙. knock in. 낙인 옵션이 있는 ELS의 경우에는 6개월, 12개월 이럴 때 조기 상환 기준가보다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비록 조기 상환은 안 되지만 만기 시점 가서 조기 상환 기준가에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이 낙인 구간 이하로만 안 가면 만기 시점에서는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줘요. 오. 근데 이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낙인 구간 이하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빨간불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손실의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이하로 한번 터치를 해서 이 낙인 옵션이 발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만기 시점에서 이 빨간색, 즉 조기상환 기준가 위로만 가야 이익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요 수준 아래에 있으면 이제 손실을 보는 형태가 됩니다. 하루 종일 차트만 봐야겠네. 심장 떨린다. 심장 떨려. 여기만 터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 위에만 있으면은 원금하고 수익이 확정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 번이라도 여기 닿으면 안 된다면서요? 앞에 낙인이 없는 거에 비하면 이 낙인이 있는 이 스텝 다운 넉인 ELS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의 그 조기상환 기준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쉽게 이걸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지. 얘를 한번 터치를 했다면 만기 시점에서 이거를 기준가 70 이상까지 회복하려면 거의 여기에서는 이제 더블 나는 정도로 상승해야 되니까, 사실 여기에 한번 들어갔다고 치면 손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심장 떨리는 게임 레벨 1, 레벨 2네요 진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뭐 그냥 바로 이익 보는 거니까. 요즘에는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뭐 10% 이상도 제시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따져서 투자를 결정해야 되겠죠. 상품 세일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하는 건가요? 나만 모르나?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데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한번 또 사달이 났었잖아요. 독일 금리 10년짜리와 연계된 DLS, DLF 상품이 있었어요. 독일 10년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 가지 않으면 이제 수익을 내는 상품이었는데, 독일 10년 금리가 한때 마이너스 0.9%까지 급락했거든요. 그때 막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전쟁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원본의 한 90%까지 손실이 확정된 그런 투자자도 있었고, 문제는 또 이 상품이 이제 은행에서 판매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상품 판매되면 왠지 좀 안전한 것 같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고령 은퇴자들이 이 상품을 또 많이 투자했다가 또 은퇴자금 날리고 이래서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충분하게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던 거 아니냐, 위험 고지 의무를 게을리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결국 금융위원회가 요 상품 집중적으로 팔았던 그 대형 은행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과징금이 뭐 한 200억? 뭐 한 그 정도 몇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판매사였던 은행들은 억울하다, 우리도 할 얘기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소송 걸고 지금도 여전히 좀 시끌시끌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에서도 각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경 씨가 너무 이제 금융회사, 금융기관에 좀 반감을 갖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 상품을 설계해서 또 파는 뭐 증권사나 금융기관들도 뭐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는 건 아니에요. ELS, DLS는 대부분 이제 증권사가 만드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가 이제 궁금할 텐데, 만약에 ELS로 투자금이 들어오면 한 70에서 80% 대부분은 안전한 채권을 사서 이자가 나오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 나머지 한 20, 30%를 가지고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과 이익을 내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커지게 되면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이 증권사들도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분기에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대형 증권사 중에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은 곳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이 ELS와 DLS 관련된 파생거래,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헷지거래라고 하는데, 헷지거래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 주가지수 많이 폭락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했는데 뭐 너무 주가지수가 폭락하니까 이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맡겨놨던 증거금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증권사들이 증거금들 더 많이 줘야 되는, 우리가 이제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달러로 마진콜을 대응해 줘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증권사가 막 보유자산 매각하고 그 돈으로 또 막 달러를 사고 이래가지고 환율도 급등하고 하여튼 증권사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뭐 그랬던 상황이 있었어요. 판매하고 운영하는 지금 금융기관들한테도 회사들도 조금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왜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하러 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의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한 6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ELS 발행 잔액만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자본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게 한 7, 80% 대부분은 안전한 채권을 사고 나머지 20, 30%만 파생 상품 거래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전체 금액을 위험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다양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너무 규제만 강화하면 우리가 글로벌 IB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품에 대한 개발 능력, 운용 능력들이 자꾸 저해될 수 있으니까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건전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형태가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난 ELS를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뭐 어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일단은 예금 보험자 대상이 아니에요. 아, 모든 투자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기도 하니까 ELF, DLF는 은행에서 파니까 근데 이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원금 손실? 손실이 날 수 있다. 이게 원금 보장형인지 원금 비보장형인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또 낙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기초자산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두 개나 세 개인 경우에는 두 개나 세 개 중에 하나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가 지수라던가 뭔가 어떤 파생 상품의 가격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만기까지 기본적으로 조기 상환이 안 되고 갈 가능성이 커요. 내가 조기 상환 된다는 얘기만 듣고 6개월, 12개월 뒤면 조기 상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최악의 경우에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 기간을 좀 그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 내가 뭐 그냥 중간에 중도 상환을 요청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손실이 확정된 수준으로 돌려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ELS에 대한 지금 주의사항, 투자의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택하는 요령도 있죠?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투자하셨죠? 그 10% 수익받다는 건 박사님 아니에요 지금? 노코멘트 하겠고요. 네. ELS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은행이자 시중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쫓아가기보다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적은 구조를 선택하는 게 일단은 좀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좀 안전한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걸 쫓아가기보다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적은 거.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뭐 낙인 조항이 있다면은 그 낙인 배어리어 수준이겠고 낙인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만기 시점에서의 조기 상환 기준가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손실 볼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러네요, 진짜. 그거를 좀 택해야 되겠고. 좋은 팁이에요. 예를 들면 걔가 뭐 55다라고 한다면 만기가 3년이면 3년 이내에 이 주가 지수 내지는 이 기초 자산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들지 말지를 보고 이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국내 주가 지수가 한때 막 코스피는 1400까지 떨어지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더 반토막이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겠어요? 과거의 어떤 이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을 보고 있다가 현재 수준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 이미 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기초자산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요 기초자산을 토대로 한 ELS나 DLS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손실보다는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걸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다 알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매느리도 모르고. 아주 유명한 투자 전략 중에 유명한 투자 전략? 바이 앤 홀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서 이익이 날 때까지 홀드 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어. 뭔데요? BNP 전략. BNP? Buy and pray. Pray. 예. 그 역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